안녕하세요.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. 올해도 가을이 되면 독감 접종이 시작됩니다. 특히 올해는 코로나 접종이 많이 진행되어서 코로나 환자 수가 언젠가는 좀 줄게 될 거고요.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코로나와 독감이 같이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독감 접종에 올해는 특히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. 코로나 유행 시기에 독감이 걸리면 필요 없이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할 수도 있고요. 코로나와 독감이 같이 걸리는 경우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다 하더라도 코로나에 심하게 걸릴 위험성이기 때문에 올해는 독감 예방접종을 꼭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오늘은 독감 무료접종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독감 무료접종 대상은 어린이의 경우 만 6개월부터 13세까지, 다시 말씀드리면 2008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 출생 아기까지가 대상이고요. 임신부 그리고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무료접종 대상입니다. 독감을 단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만 6개월 이상의 어린아기들은 4주 간격으로 두 번을 접종하게 되는데, 이런 아기들은 9월 14일입니다. 이날부터 독감 무료접종을 맞을 수 있습니다. 해마다 독감 접종을 하던 아이들은 10월 12일부터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. 10월 12일입니다. 임신부도 무료접종을 할 수 있는데 9월 14일, 6개월 아이들 맞는 것과 같이 9월 14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어르신 무료독감은 65세부터인데 75세 이상의 어르신이 먼저 맞습니다. 75세 이상의 어르신은 10월 12일, 10월 12일부터 무료접종이 시작되고요. 70세 이상의 어르신은 10월 18일입니다. 그리고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10월 21일부터 무료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. 독감 접종은 다른 접종과 동시에 할 수 있는데, 현재 우리나라 지침상 코로나 백신만은 예외로 전후 14일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지침이기 때문에 독감 접종하실 분들은 코로나 접종과 이 접종 간격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. 올해는 독감 접종을 꼭 해야 합니다. 아이들 맞을 때 부모들도 같이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. 코로나가 유행하는데 독감이 같이 돌게 될 경우 정말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빨리 독감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